집안 모든 공간, 동일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집은 코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인천의 신축 빌라입니다. 개방감 넘치는 거실은 온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에 충분합니다. 1호선 급행정차역을 도보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5개층, 총 1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투룸과 쓰리룸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쓰리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동암역이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여기 가까운 만큼 역세권 인프라도 상당히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주차장부터 빠르게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시죠. 주차는 해당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통로가 넓어서 차량들 진출입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할 것 같고요. 천장 곳곳에는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까지 아주 좋은 오늘의 현장이에요. 자, 이렇게 주차장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 바닥 상당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은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키 큰 장이 총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 여유 있게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집 중문은 망임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거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실은 거실부터 현관까지 거리차가 제법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오늘의 집이에요. 일단 바닥은 뭐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 일관성 있는 패턴의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소파홀은 4인용 소파를 놓기에는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벽지 마감되어 있고요. 천장 살펴보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초절전 LED 메인 등이 설치되어 있네요. 창가 쪽, 천장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창문은 명림샷시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방음 효과에 매우 좋고요. 자, 여기를 이제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입체감 있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월패드와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널찍한 거실 살펴봤고요. 거실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오늘의 집 메인룸이고요. 메인룸답게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넓은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입니다. 정방향에 가까운 구조이고요. 바닥 상당히 반듯하고 널찍합니다. 창가 쪽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가 있고요. 벽지도 굉장히 화사하게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정말 깔끔해요? 깔끔하고요. 부부 침실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주방이 있어요. 주방도 여유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널찍해요. 정말 널찍하고요.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 옆으로 큼직한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합니다. 그 위쪽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는 이쪽에 비치를 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뭐 원탁형이나 아니면 뭐 값진 식탁들 놓고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까지 받고 옆에 있는 욕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실은 폭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변기 옆쪽으로 단단히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샤워기와 슬라이드바 있어서 샤워기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한 개의 코너 선반이 있기 때문에 바디워시나 샴푸 올려두기에도 아주 수월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방을 살펴볼 텐데, 안방과 거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방이 동일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4베이 구조예요. 그리고 복도가 쭉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복도가 엄청 길죠? 네. 자, 바로 두 번째 방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도 면적 아주 좋고 굉장히 반듯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공간인데 여기를 이제 침실로 활용하기 좋은 이유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야,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네요. 네, 에어컨 총 3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뭐 가구 배치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나긴 복도를 쭉 지나서 가면 마지막 세 번째 방 있는데 벽에 뭐 그림 같은 거 걸어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의 집 세 번째 방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두 번째 방이랑 면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 전부 다 침실로 활용하기 좋고요. 지금 이게 한 슈퍼 싱글 정도로 보이는데 여유 면적 상당해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거실 기준으로 안방 그리고 중간방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각 방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도 있어요. 다용도실은 건물 구조상 꺾여 있는 구조이긴 한데요.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널찍한 편입니다. 맞아요. 상당히 널찍해요. 여유 공간이 많죠. 네. 수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 놓고 남는 공간은 창고 겸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